편함의 끝은 어딜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편하다는 거에 대한 그 정의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죽어야 돼. 죽어야 그러니까 돼.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뭐 죽어서 쉬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네. 맞아.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편하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되게 기분 좋게 적당하게 릴렉스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편하다라는 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인스럽다. 인스럽다. 그런가요? 네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인스럽다는 절대 편하지 않는 거. 편안함을 그치. 추구하지만 항상 불편한 거. 그러니까 이게 예. 진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성격이 팔자다라는 게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편안함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뭐더 많은 재화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유도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할 강도 높은 노동, 힘든 일들을 무언가 내가 투자한 재화로서 대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는 내가 했을 때 즐겁고 좋은 일들만 편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로 가는 방향성은 좋아.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야. 너무 험난해. 너무 빡센 거야. 걔가 정말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뭐 집을 사. 집을 산다라는 건 어떤 안락한 공간. 막 이런 거잖아. 안락한 공간 뭐그 거기서의 나의 편안함, 그거에서 그렇죠. 보내는 그렇죠. 시간, 휴식 막 이런 것들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보금자리 같지도 않은 그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학대하며 이렇게 본인 얘기죠? 아니에요.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편안함에 대한 추구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고민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는 집을 사는 이유는 불편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 진짜 웃긴다. 쉽지가 않더라고. 왜내 얘기처럼 했어? 쉽지 않대. 아, 또먼 인트로가 왜 이래?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맞아. 여러분들 기타를 잘 치고 싶으시면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타를 못 치는 거. 미친 듯이 열심히 연습해서 기타를 잘 치는 거. 결국엔 편안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 거잖아. 기타를 잘 치고 싶으면 미친 듯이 기타를 쳐야 아,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결국엔 기타를 잡았을 때 진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아, 그렇죠. 그건 맞는 그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타를 진정으로 편하게 대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불편하십시오. 아, 좋은 명언이다. 명언이다.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GTE 블랙탑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GTE 마호가니 모델을 했을 때보다 가격은 15만 원이 높아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솔리드 스프루스 탑의 이 목재 구성 자체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약간 단가가 높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호가니로만 지난 시간은 구성이 되어 있었던 모델이었고, 이번 시간에 월러시 축구판에 사용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정말 새까만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블랙탑을 AD 때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메리칸 드림 할 때. 이게 작년 8월이었는데 그때는 아예 상판이 목재가 다르지도 않았어요. 시트가 스프루스 똑같은데 그냥 기본 AD 172 모델이 260만 원, 그리고 시트가 스프루스인데 블랙탑 블랙탑이 올라갔을 때 275만 맞아. 원. 의미가 그러니까 있냐 막 그렇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색깔만 칠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사운드 차이가 그 마감에 따라서도 좀 나고 뭐 뽑기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번 거 해보면 조금 알지 근데 않을까? 이번 거는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번 거는 애초에 상판이 달라요. 아하. 그치. 애초에 네, 마호가니 상판에서 솔리드 스프루스로 바뀌면서 블랙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거랑 비교를 할 비교를 수가 할 수는 없겠네.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펙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두 개가 사운드 차이가 좀 나서 심지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가격이 15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얘가 가성비마저 더잘 나왔어요. 74에서 77로. 사운드가 신기하죠? 네, 사운드가 사운드가 좋아서. 좋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블랙탑이 왠지 모르게 좋은 기운 받아가셨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좀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목재까지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번과 뭐 같은 양상으로 비교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 일단 그냥 독립된 모델로 그냥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275만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7cm, 무게는 1.7kg, 두께는 101mm, 고프리 뒤뜰이 74mm로 실측 수치는 비슷합니다. 그랜드 시어터 쉐입이고요. 상판은 지난 시간이 전부 다 트로피컬 마호가니였죠. 올 트로피컬 마호가니였는데 이번 시간은 상판이 솔리드 스프루스로 바뀌었고요. C클래스 브레이싱입니다. 축구판은 월넛이고요. 솔리드 월넛. 바디와 넥 전부 다 매트 피니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나무 결이 고스란히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텍텔 니켈 미니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터스크너트의 43.69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유칼립투스, 지판 공률 반지름 381mm, 스케일 길이는 613mm, 프렛은 20프렛, ES2 픽업 시스템이고요. 유칼립투스 브릿지에 에어로 케이스가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바로 한번 똑같은 거 쳐볼게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죠. 가볼게요. 얘가 약간 더 다채롭긴 하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스프루스가 있으면은 스프루스 쪽이 하이 쪽에 배움이 맞아요. 더 많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제가 딱 느껴졌을 때 하이 쪽도 많아졌는데 중저음대가 확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마호가니 치고 하이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붙은 예. 느낌이고 마호가니 치고 되게 사운드가 좀 발랄하고 밝은 느낌의 사운드. 그 대신에 이제 중저음 쪽은 조금 라이트하고 좀 잘 말라 있는 사운드였는데 이거는 스프루스가 오면서 하이 쪽의 다채로움 당연히 늘어났는데 중저역 대역이 거기가 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월넛인데 월넛이면은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 그렇죠. 든단 말이죠. 마른 느낌이 나야 네. 되는데 약간 뭐... 촉촉한 느낌 좀 들죠. 네 맞아요. 그죠? 저 미들이랑 중저역 대가 반건조 느낌이 있죠. 맞아요. 맞아. 오동통한 느낌. 맞아. 얘는 좀 약간, 바짝 마른 느낌이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싱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무게감이 있죠. 좀 촉촉해요 확실히. 네. 촉촉하고 두께감도 맞아. 좀 느껴지고 이게 앰프로 가면 조금 증폭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데 그러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중저음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정리하고 네네네 오히려 되게 걱정을 불식시키는 네, 사운드 네. 네 이거는 사운드 괜찮은데 네. 가보겠습니다. 오 살짝 뺐는데 이렇게 나와? 많이 안 뺐어요. 아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날소리보다 앰프 사운드가 앰프 사운드 더, 좋아요. 네, 조금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그죠? 밑에가 너무 두껍지도 않고 살짝 줄이고 나니까 네 맞아요. 그죠? 굉장히 그 안정감과 맞아요. 그 레이어를 동시에 가져가는 아주 좋은 사운드네요. 사운드가 좋은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핑거까지 앰프 다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호가니하고 또 완전히 차별화되는 세계관의 블랙탑 모델 듣고 왔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항상 그 후드티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정장 딱 입으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 M2를 딱 꼈을 때 이 블랙탑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그렇군요. 예,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슈트발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또 위에 또 칠한 그 까만색이 또 블랙수트 느낌. 네. 슈트발. 네, 저는 뭐 지금까지 했었던 원런 모델들 중에 정말 좀 기억에 남을 만큼 가장 중저음이 풍성했던 월럿이 아닌가 싶네요. 왜냐면 월럿이 진짜로 마호가니보다 더 바싹 마른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월럿을 얘기할 때 라이트하고 바삭바삭하고 맞아요. 잘 건조된 소리 되게 좀 연령대가 더 어리고 굉장히 싱그러운 느낌의 마호가니가 월럿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월럿 하면은 늘 항상 잘 마른 햇살과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중저역대가 기름지고 풍성하고 무게감 있고 촉촉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피칸파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두파이가 그죠? 이제 배도 부르고 축축하고 네 맛있죠. 그 뭐랄까 호두 기름을 네, 맞아요. 먹는 것 같은 그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처음으로 오늘 월럿이 마호가니랑 같이 나왔는데 마호가니보다 무겁고 기름졌던 네, 최초의 맞아요. 사례가 맞아요, 아니었나 맞아요. 싶습니다. 피칸파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1점. 지난 시간과 동일하네요. 마우가니 네. 모델과.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71, 평균 71. 똑같이 나왔습니다. 세계관은 조금 다른데 네네네. 뭐랄까 그런 그 가격대에 그만큼의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으로 갑니다. 네. 아메리칸 드림 AD22E 모델. 260만원 가격대는 계속 비슷한 언저리에 있어요. 이건 이제 그랜드 콘서트로 갑니다. 지금 이 그랜드 시어터에서 한 단계 바디 크기를 키워볼게요. 그래도 느껴지는 피지컬 차이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또 2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